2021년 2월 5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법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립국해 미국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는 드리머 법안이 마련됩니다. 고수익 배분을 내걸고 투자자들로부터 1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은 폰지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콜린 카운티에 4만여 도수의 코로나19 백신이 추가 공급되면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법안을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구제 법안 표결을 위한 절차적인 단계를 뜻합니다. CNN은 예산 결의안 통과가 구제 법안 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며 구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밟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립국해 미국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는 드리머 법안이 마련됩니다. 민주당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일명 드림 법안을 다음 주 법사위에 제출해 심사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정착해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 최소한 2년이 지난 30세 미만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고수익 배분을 내걸고 투자자들로부터 17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은 폰지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GPB는 연 8%의 투자 수익 배당을 약속하면서 고령자 4천 명 등 1만 7천여 명으로부터 17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모아 폰지 사기를 했습니다.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2008년 체포돼 150년의 징역형을 받은 버나드 메이도프의 사기 사건 이후 가장 큰 폰지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콜린 카운티에 4만여 도수의 코로나19 백신이 추가 공급되면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린 카운티에는 백신 접종소 2개가 더 늘어나 총 6곳의 접종소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기준 콜린 카운티의 접종 등록 건은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콜린 카운티는 효율적인 접종을 하기 위해 이달 초 29개 지역 관할 기관들과 함께 백신 접종 협력 체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난민기구 특사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5일 연세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특별 대담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연민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5일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5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1년 앞두고 대회 성화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최고 속력이 시속 155마일이 넘고 길이가 2.5마일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가 오는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2월 5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 최은준이었습니다.